오셨던 분은 제가 또 인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네 번째 왔습니다. 제가 안면도에서 그 2기인지 5기 안에 들었을 때, 그때 저희 기업인 모임에서 강력히 추천해서 제 부부가 백투에덴이랑 처음 들어보는 곳에서 입소를 해서 충격적인 74kg에서 일주일 만에 4kg가 빠지고 혈당이 낮아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깜짝 놀란 게 4kg라는 걸, 돼지고기 4kg 하니까 이 부들이한테 그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하니까 내장 지방. 근육은 그대로 있었는데 내장. 그래서 내장 지방을 빼는 방법은 이 방법뿐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제가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저희 이 형제 자매들 거의 다 제가 스폰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소기업을,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인데 직원들을 거의 다 보냈어요. 돌려가면서 보내고, 특히 이 주부 사원들, 아랫배가 나오고 살이 들이 든 그런 50대 중년층에 들어가는 아줌마들이 두 명씩 이제 로테이션인데, 갔다 오면은 사장실 문을 두드려요. 들어오세요 하니까 눈물을 글썽이며 제한테 큰데 이번에 제가 마음을 크게 잡고 2주 이상을 계획하고 제 아내와 같이 왔습니다. 제 아내는 물론 결혼생활 40년 하면서 중소기업 다니면서 술상무 하면서 애를 많이 먹였죠. 그런 후유증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서 지금은 자가 면역 결핍증 그런 상태가 심각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치느냐. 여기 오기 전에 온갖 자료를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제 일본 에이전트한테 이걸 조사해 봐라. 사람이 일주일간 조사를 해봐. 보고사항. 현대 의학으로서는 된다는 일본의 의료진들한테 자기가 알았다. 나고야 쪽에 아주 큰그 병원에 쪽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단지 지연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다. 무서운 병. 그래서 그러면은 줄기세포는 어떠냐? 하도 뻥치는 사람 많아서. 줄기세포 치료 방법이 있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국내 성모병원에 뭐 교수가 있다. 긴가민가 해. 또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품했다가 수천만 원씩 들어가. 우리나라 브로커들이 이래 모집해가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서는 전혀 국내에서 검증 안 된다. 줄기세포는 하니까 마다 됐어요. 이혼되면 마다 됐어요. 일본에서도 아직은요. 아,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양 박사님한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박사님, 이렇습니다. 제 아내를 설득해서 지금 막 입소하려고 합니다. 특별 강의를 그때 가면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미 수많은 자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제게 발췌해가 보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 가지고 효과를 본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기다리라 하면서 광주에서 하시는 나순희 여사의 간증 편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화번호는요 하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밤에 2시간을 통화했습니다. 수동냉증 아주 심각히 수동냉증이 있었거든요. 수동냉증이 우리 집사람 가끔가다 아주 차가운 얼음처럼 차가운 정도가 아니고
썩어 들어가. 여기에서 4주 만에 효과를 보고 집에서 4주간 디톡스, 8주간 해서 지금 없어졌다.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 입소했습니다. 오늘이 2주째입니다. 저는 회사에 일도 있고 그래서 잠시 가서 밀린 결제도 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여기서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2주째 디톡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여규 여사님께 용기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와서 저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고지혈증 그리고 심장에 바이패스 수술을 했어요. 막혀가지고 철저히 했는데도 그런 게 이제 어릴 때부터 약간 실핏줄같이 좁아진 게 있어. 그게 있어. 일단은 과감하게 하고 지금은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혈압과 당뇨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있는데 여기 왔다 가면은 작년에 석 달간 약을 끊고 그대로 했는데 당화혈색소 6.3으로 돼서 깜짝 놀라고 심장 혈관 쪽에서 약을 끊었다 하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2주째 약을 끊었습니다. 근데 올때 공복 혈당이 배가 한50 됐던 게 그저께 98이었어요. 디톡스 2주 하고. 제가 이번에 와서 박사님 강의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뭐 반신반의 하는 이상한 교회도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와서 미국 휴스턴에 레이크 우드라는 큰 교회에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 책을 읽고 다 읽었습니다. 어젯밤 다 읽었는데 그 전에 시크릿도 읽었고 그래서 긍정의 힘 예. 긍정의 힘이라는 그 무한한 우주의 그 힘이 긍정의 힘으로 끌어당기가 내가한테 온다. 시크릿 내지 조엘 오스틴 박사의 저 목사님의 그거를 아주 강력히 느꼈어요. 우리가 긍정하지 않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믿음이고 뭐고 전부 다 헛일이다. 그거를 느꼈고 그 레이크우드 교회는 휴스턴에 있는 일주일에 3만 명이 드나드는 그런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지만 저는 여의도 순복음이 최고 큰줄 알았는데 아마 그보다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저희 여러 이제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늦은 비 성령이라는 우리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그거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 늦은 비 성령을 내한테 모시기 위해서는 그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여기에 설악산의 맑은 물과 공기로 그 그릇을 깨끗이 좀 닦고 긍정의 힘으로 아주 맑게 깨끗이 하고 백두에덴의 이 좋은 비법으로 그야말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용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깨끗이 비운 이 그릇에 늦은 비 성령을
듬뿍 받았어. 여러분들, 추구하시는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꼭 추구하시는 일잘 되고 건강하시고 나가실 때는 웃으면서 또다시 오겠다 하는 백투에덴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잘 끝까지 잘 수행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